걸그룹 카라 출신 가수 겸 배우 구하라 씨가 담배 사진으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어제 새벽 구하라 씨는 자신의 SNS에 필터가 없는 담배 사진과 함께 이거 신맛이 난다 라는 글을 게재했는데요. 이를 본 일부 누리꾼들은 대마초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고요. 구하라 씨는 해당 글을 즉시 삭제했습니다. 그러나 게시물의 캡처 사진은 삽시간에 온라인상에 퍼지며 파문이 일었는데요. 의혹이 끊이지 않자 구하라 씨는 같은 날 오후 SNS에 직접 해명의 글을 올렸습니다. 앞서 올린 사진 속 담배는 말아 피우는 담배인 롤링 타바코라며 신기해서 사진을 찍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별 생각 없이 올린 SNS 게시물로 구설에 오른 스타 구하라 씨뿐만은 아닌데요. 가수 겸 배우 설리 씨도 SNS에 선정적이거나 가학적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사진을 올려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습니다. 대중의 관심을 꾸준히 받는 스타들, 특히 청소년들에게는 선망의 대상이자 모방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때문에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서 SNS 활동에도 보다 책임감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